1월 31일 9시 50분입니다. 2월 28일 9시 16분입니다. 3월 31일 11시 57분입니다. 4월 30일 8시 17분입니다. 5월 31일 2시 40분입니다. 6월 30일 10시 15분입니다. 7월 31일 11시 10분입니다. 12월 31일 7시 40분입니다. 8, 9, 10, 11 대체 어디 갔냐 여쭤보신다면 없어요. 제가 2023년에 내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가 기록가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날에 제가 그달에 느꼈던 것들, 잘 샀던 것들, 뭔가 후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2023년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같이 얘기해보고 2024년 계획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 2023년 목표는 이랬습니다. 지킨 것도 있고요. 지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 밖의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기. 제가 교환학생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여행을 정말 정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게 목표는 이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그 집순이 기질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사실 집에 박혀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게 뭔가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어떤 활동들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2023년에는 예전 같았으면 하기 싫었을 일에 뭔가 도전을 한다거나 어색하다고 안 만났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저를 안전지대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좀 했어요. 두 번째는 영어 실력 늘리기. 이거는 이룬 듯 안 이룬 목표인데요. 각 잡고 단어를 외운다거나 문법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감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이 기록하기. 이 계획의 일환이 영상 앞부분에 나왔던 1년 셀프 인터뷰 프로젝트였는데 아쉽게도 제가 중간에 놔버리는 바람에 완수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은 많이 했었고 블로그도 틈날 때마다 쓰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엄마 아빠 영상도 많이 남겨놨고 사실 유튜브도 브이로그 꾸준히 만들어서 올렸고 여행 영상들 열심히 남겼고 참 많은 것들을 기록한 2023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번째 자작곡 만들기. 이거는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자취방에 미디 키보드도 가져왔었는데 정말 시작도 못했어요. 다섯 번째는 무사히 졸업하기. 이것 역시 실패했습니다. 제가 심화전공을 들었다면 이번에 졸업하는 게 맞겠지만 결국에 융합전공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학기를 9학점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온 건데 융합전공을 듣게 되면 사실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독일을 정말 놀러만 온 건가 그런 현타가 와서 그냥 융전을 포기하고 그냥 제때 졸업을 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조금 배워보고 싶었던 패션을 좀 배워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듣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융전 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졸업은 다음 학기에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제 2023년의 최대 수확이지 않을까 싶은 목표인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제 2학기가 너무 바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못 끝낼까봐 불안한 날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리미리 끝내두는 습관을 들였어요. 내가 오늘부터 2주 안으로 해내야 하는 일들을 스케줄러에 쫙 적은 다음에 좀 여유 시간이 생겼다 하면 끝낼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일찍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태생이 게으름 보에 미루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실천한 게 스스로도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하기. 의외로 제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전까지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어서 이런 목표를 세웠었던 건데 이 목표를 세웠던 2023년 새해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제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방향성들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는 그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있지? 그걸 못 정하겠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제 진로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는 2024년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 공부하기. 그래도 다음 학기는 9학 전밖에 안 듣기 때문에 좀 널널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언어를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독일어를 좀 각 잡고 더 공부를 할지 아니면 중국어를 배워볼지 고민 중입니다. 언어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 제가 노래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를 좀 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취미에도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보컬 학원을 한번 다녀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베이킹 킹왕짱이 되고 싶습니다. 마카롱도 꼭 성공을 해보고 싶고 레터링 케이크도 정말 그지같이 만들지 않고 좀 그럴듯한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세 번째,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운동 찾기. 여태까지는 헬스를 해오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헬스를 즐겨하진 않아요. 아직도 저는 헬스장이 가기가 너무 싫어요. 제 친구들이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테니스를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헬스 이외에 다른 운동들을 좀 체험해보고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운동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더 다양한 사람 만나기. 저는 2년 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랑 인연을 끊게 되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과해져서 오히려 내 인생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에 너무 소홀하진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더 다양한 환경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고민보다는 행동하기. 작년에는 침대에 누워서 걱정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실제로 행동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고민으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기보다는 일단 한번 고하는 마인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아도 일단 한번 물어보기. 못 붙을 것 같아도 일단 한번 지원해보기. 내가 못할 것 같아도 일단 한번 고하는 마인드. 여섯 번째, 나를 더 아껴주기. 제가 가장 최근에 촛불에 불었던 소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 자신부터 저를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저한테 너무 박하게만 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유들유들하게 마음을 먹어서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연습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 인생 평생의 숙제일 것 같아요. 벌써 2024년인 게 믿기지가 않는데 눈 감았다 뜨면 또 2025년이겠죠? 너무 혼란스럽고 한치 앞도 예상되지 않는 2024년 새해를 보내고 있는 저인데 연말에 저는 또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도 댓글로 여러분의 새해 목표 남겨주시고 같이 연말에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 싶은 목표 다 이루는 2024년 되길 바랍니다.